선수 테란 유저이고 네? 아 요즘 한창 물이 오를 대로 오른 선수라고 볼 수가 그렇죠. 있겠죠. 각종 대회에서 아주 상위 입상을 하고 있고 아니 이거 분위기 왜 이래? 어? 다들 김프로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긴 하지만 우리 다 프로잖아. 어? 조금 더 밝게, 조금이라도 밝게 가자. 어? 아 그럼요. 저희가 또 카메라 돌 때까지는 프로 아닙니까? 자, 스마일, 텐션 업, 어? 파이팅! 파이팅! 정춘아, 인호야, 우리 프로잖아. 끝까지 한번 밝게 가보자. 어? 네, 형. 밝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 얼마나 좋니? 밝아졌네. 파이팅! 네, 시청자 여러분, 아듀 게임 BBC 김철민입니다. 지난 11년간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도 아직은 함께해 주시는 임정춘, 정인호 씨 끝까지 함께해 주십니다. 오프닝부터 작별 인사 그렇게 됐습니다. 스타크래프트 중계로만 먹고 살다가 갑자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네, 분위기가 분위기인 만큼 시청자분들도 걱정이 많으신가 봐요. 오늘은 스타크래프트의 역사를 훑어보면서 술 없이, 술 안 먹고 술방하는 느낌으로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스타크래프트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얘기로 시간을 꾸며보겠습니다. 첫 번째 토픽은 무엇인지 소개해드립니다. 네, 탁구대. 이거 뭔지 아시나요? 네, 스타크래프트의 고인물이라면 눈치채셨을 텐데 임정춘 씨! 아, 너무 차분하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이 탁구대로 말씀드리자면 99년 3월 처음으로 스타크래프트 경기가 생중계가 됐습니다. 당시 제대로 세팅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서 탁구대 위에서 경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보다 더 선배님들 시대의 이야기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이블도 좀 흔들리고 저 검은 천을 치우니 탁구대가 보이더라고요. 워크래프트에서 스타크래프트로 넘어왔는데 오늘 탁구로 넘어가려고요. 아, 테이블이 흔들거려서 멀미가 났었어요. 다음에는 귀 밑에 좀 준비해 오려고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완벽한 패배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무 가족 같고 친근해가지고 솔직히 저번 대회 운 좋게 우승을 해서 저때 경기 있는 날이면 난리였거든요. TV만 본다고 엄마한테 등짝 맞는 애들이 한둘이 아니었다니까요. 아, 그래서 많은 팬들이 그 직관 엄청 많이 오셨거든요. 아, 저는 인기 가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팬들한테 사인도 해주고 선물 받는 모습 처음 봤거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얌대리그의 탄생이네요. 네, 게임 전문 방송국과 코엑스의 경기장이 생기면서 많은 팬분들의 응원 문화가 생겼었죠. 맞습니다. 저 때 참 여성 팬들이 많았거든요. 저기요, 오늘은 어제 추첨한 대로 경자님, 수인님 맨 앞에 앉으시면 되세요. 오늘 우리 오빠들 경기할 때 집중 잘 되게 화이팅 딱 한 번만 하시는 거세요. 고개 끄덕! 그리고 눈부시면 안 되니까 우리 오빠야들 카메라 절대 쓰지 않으실게요. 지금 카메라 빨리 내려놓으실 게 뭐 하시는 거세요 지금. 그리고 저번 주에 혜영님 어딨어요? 저번 주에 후레쉬 두 번 터뜨려서 우리 오빠 지셨잖아요. 오늘은 맨 뒤에 서서 보세요.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흉게임넷과 게임 BBC 양대 방송국 시대가 열렸습니다. 예, 흉게임넷 스타리그와 MSSL로 이 양대 리그가 매주 목요일, 금요일에 열리면서 팬분들이 즐겁게 했죠. 그때가 스타크래프트 리그의 붕괴였을 거예요. 두 양대 리그 스폰서가 줄을 쫙 서
했었거든요. 안 보여, 안 보여. 대박이다! 아, 지금 다 알려드리기에도 많은 스폰서들이 스타크래프트 양대 리그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때 일이 엄청 많았거든요. 열심히 일한 만큼 돈도 많이 벌었어요. 돈이 막 주머니에 부르르르. 네, 우리 정인호 해설께서 너무 좋았나 봅니다. 아, 갑자기 밝아지셔서 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아듀 굿바이란 뜻이죠. 안녕이란 뜻입니다. 다시는 볼 일이 없는 게임 PBC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재밌는 추억들이 많아서 그런가요? 지금 여긴 정말로 신나는 축제 분위기입니다. 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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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잖아, 맞잖아. 자,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처럼 즐겁게 진행을 이어가겠습니다. 다들 소리 질러. 아듀. 예, 인기하면 여성 프로게이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여성부 리그도 따로 있었잖아요. 김겨울, 소지수, 이종비. 실력만큼 외모도 아름다워서 많은 팬분들한테 사랑을 받았죠. 네, 뭐 특히 소지수 선수는 남성 리그에서도 실력이 뒤처지지가 않았습니다. 많은 남성 프로게이머의 기피 대상 1호가 되기도 했어요. 홍진호 오빠랑 경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오빠가 자꾸 저를 피해 다니더라고요. 홍진호 오빠, 살살 할 테니까 한번 붙어봐요. 아, 그리고 김겨울 선수는 삼성캉을 승리로 이끈 훌륭한 명장이 되셨고요. 수범이, 경기 늦었지만 고생했어, 수고했어. 이제 경기 다 끝난 거지? 게이머 이후에 뭐 감독, 스트리머, 방송인 등등 다방면에서도 여성 프로게이머들의 활약이 대단했었습니다. 네, 여러분의 스타 요정 이종비가 돌아왔습니다. 네, 자, 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뭐 남자들만 들어오겠지? 이쁜 건 알아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온게임 스파키즈의 이종민입니다. 아듀게임 BBC, 오늘의 이야기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인생의 황금기였던 스타크래프트를 다시 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하지만 뭐 스타크래프트는 쭉 계속될 거니까요. 계속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월 1일 개국하는 게임이 아닌 음악 전문 방송 MBBC! 여러분의 많은 기대 바랍니다! 꾹꾹다리 꾹꾹다! 꾹꾹다리 꾹꾹다! It would be to show me how you feel more than words. 가장 많이 불리우는 명칭이 김철민 캐스터였었어요. 그 김철민 캐스터가 있게 해준 게 바로 스타크래프트였고, 지금 현재도 24년간 스타를 가지고 일을 하고 먹고 살고 있으니까 저 자체이자 생명의 은인이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문을 열었고 제가 문을 닫았어요. 웃기도 했고 울기도 했고 정말 애증의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버릴 수도 없고 품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앞으로는 생방으로 라이브로 e스포츠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